환갑 선거구는 충남 정치 1번지인 동시에 천안의 축소판으로 불립니다. 토박이들이 많은 원도심은 물론 서북구 주거지와 동부 6개 읍면까지 아우르고 있어 전체 민심의 흐름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직전 총선에선 미래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 승리했다가 이후 재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탈환했는데 이번 총선에서 현역 이규희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여야가 다시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양승조 충남지사의 비서실장을 지낸 문진석 후보가 출사표를 던지고 도와 정부와의 다리 역할을 자처하며 개발이 더딘 원도심과 동부지역의 산업단지와 문화벨트 조성 등을 약속했습니다. 산업단지 유치하면 지역 민들의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면 소득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대표가 영입한 통합당 신범철 후보는 기업 유치를 통한 원도심 일자리 창출과 도농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 호구 관광단지 육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현재 일자리의 핵심도 새로운 정부 예산이 투입되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도설공원을 바꾸면서 R&D 센터 같은 것을 민간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만들어 나가는. 한편 천안 갑에선 목사인 우리공화당 정조희, 친박신당 조세빈, 국가혁명배당금당 김재원 후보도 이름을 올렸고